금융당국발 증권사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사실상 시장에서의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준 기자입니다. 금융당국발 증권사 구조조정의 핵심 타깃은 영업기반이 사실상 붕괴돼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곳입니다. 금융당국은 그간 난립 양상을 보여왔던 증권업계에 구조조정 메스를 들이대 업계 전반에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업 적자를 계속 몇 년 동안 NCR은 높더라도 적자를 계속 지속을 했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현행 적기 시정 조치 요건이 되는 NCR 기준과 관계없이 경영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한 증권사들은 속아내겠다는 겁니다. 당장 관련 업계가 숨죽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2년 회계연도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매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증권사는 골든브릿지 증권과 토러스 투자증권 그리고 두산그룹 계열 비행지증권 등 총 5곳입니다. 이 가운데 애플 투자증권은 이미 자진 청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계속된 적자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일부 자본 잠식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매분기 연속 적자는 아니지만 손실폭 확대로 일부 자본 잠식 상태인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과 한맥 투자증권 그리고 IBK 투자증권 역시 주목 대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업황 악화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여타 증권사 역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그룹 계열의 A증권사는 지난해 569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1분기에도 93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또 다른 그룹 계열 B증권사 역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적자 지속 상태입니다. 시장에서 알고 우리는 어디를 타깃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시장에서 M&A가 이루도록 하고 아마 아까 말씀한 대로 영향이 부실한 증권사에게 강화해서 한다는 것. 금융당국발 구조조정의 윤곽이 가시화되면서 증권업계가 퇴출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